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인생에서 얼마나 준비되어야 할까요?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역시 똑같이 이 질문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잘 준비되어야, 어떤 스펙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인생에서 성공했다, 또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요? 성경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고린도서에서 이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의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표인 바울은 외모가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핸디캡이 될 정도였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결정적인 핸디캡, 말을 못했습니다. 출애굽의 리더인 모세도 가서 파라오를 설득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해서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말을 못했습니다. 이 사실이 이 대적자들에게는 굉장한 자격시비가 됐어요. 바울사도에게 대적자들이 자격시비를 했습니다. 그에게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자질이, 그릇이 부족하다는 거죠. 바울은 뭐라고 대답하죠? 그는 그렇게 변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복음을 안에 가지고 있다면 그는 그 자체로 영광된 존재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빛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영광의 광채가 나는데, 그 광채가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을 믿은,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여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그 번쩍거렸던 광채보다 훨씬 뛰어나다. 바울이 약간 좀 오버한 거 아닐까요?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얼굴에 광채가 났던 그 사건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들려줍니다. 모세가 그때 너무나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부셔서 자외선 차단, 얼굴이, 눈이 상할까 봐 모세가 수건을 썼거든요. 그런데 그 수건을 쓴 이유가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보호해 주려고 눈이 부시니까 수건을 쓰기도 했지만, 밝혀지지 않은 사실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그 수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지가 좀 되어 갈수록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사라져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이 두려워서 그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백성들이 볼까 봐 수건으로 가렸다는 거예요. 불쌍한 모세. 그런데 바울사도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빛을 안에다가 간직하게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가 접속되어 온라인 상태에 있다면 그 빛은 꺼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누구라도 자유함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게는 빛이 얼마나 날까,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 가지지도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울사도의 변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이 그 정도로 물러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너희들 안에 영광의 빛이 있다고 좋은데 그걸 증명할 만한 너희들의 영향력이 뭐냐고, 너희들의 그럴 만한 어떤 능력이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고. 왜냐하면 바울사도는 매번 현실 앞에서 무능함을 고백했거든요. 또 고난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얘기했거든요. 무슨 영광이 그래?
너희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영향력 있다는 거 한번 입증해봐. 그때 바울사도가 제시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흙으로 만든 토기 안에 담긴 보배의 그림입니다. 당시에는 멋진 좋은 보배들, 중요한 물건들을 토기 안에다가 담아놓는 일이 흔했다고 그럽니다. 아주 값비싸고 귀중한 물건들. 그 중에는 이 책이 있었는데요. 이 책이 왜 값비싼 물건이냐면 그때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파피루스를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다 새겨서 넣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두루마리로 말아요. 얼마나 깨알같이 정성껏 오랜 시간 동안 썼을지 알 수 있죠. 그렇게 담겨진 역사, 기록, 또 중요한 문서들, 그건 굉장히 보물인 거예요. 긴 것은 펼쳐놓으면 10m까지 길었다고 그래요. 파피루스 가지고는 담을 수 있는 게 너무 적으니까 이제 양피지, 소나 양의 가죽을 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록한, 그것도 값이 비싼 거죠. 그런 것들을 이 질그릇, 흙으로 만든 터기 안에다가 넣어놨다고 그럽니다. 장신구나 가문의 귀한 보석 같은 것도 역시 그 터기 안에다가 넣어놨다고 그럽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인생을 바로 그 터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배가 거기에 담겼다고.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너무나 조화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러면 오케이, 거기까지 양보해. 그래도 질그릇에도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까 그릇이가 나가면서까지 준비해둬야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질그릇의 조건. 세 가지로 제가 먼저 짧게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질그릇과 보배는 바뀌어서는 안 된다. 1번이에요. 그렇죠? 질그릇이 보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질그릇과 보배는 바뀌지 않는다. 1번. 2번은요? 그릇은 담겨야 한다는 거예요. 담아야 그릇이에요. 그래서 담을 수 있어야 한다가 2번. 세 번째는 담을 수 있을 만한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담을 수 있을 만큼 깨끗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것 같아요. 이 질그릇에도 보배를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겸손하라는 말로 듣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질그릇이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질그릇이 뭘 더 겸손하겠어요? 그렇죠? 예. 볼품도 없고 보잘것 없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 뭘 더 겸손해야 하죠?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것은 잘 준비해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받는 것 같아요. 워낙 우리 인생은 준비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자기를 못 살게 구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질그릇이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은 이 세상 사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현실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제가 세 가지로 오늘 정리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보배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보배는. 같이 읽을까요?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 보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일이에요. 그런데 그릇으로 비유해보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다가 담아놓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고자 하는 보배는 나에게 담을 만한 것이에요. 그렇죠?
내게 담기지 않을 것은 보배가 아니에요. 내게 담기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내 그릇을 빚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내 그릇에 담을 일들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릇이 맞지 않는다고 자기의 주관적인 슬픔을 말합니다. 오, 그 일은 내 그릇에는 잘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로 자기 비하 모드로 들어갑니다. 제가 좀 그릇이 좀 더 컸더라면요. 제가 좀 능력이 되었더라면요. 참 좋았을 텐데요. 여러분, 진짜 그릇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찻잔에다가 좀 수박을 여기다 담아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찻잔이 내가 좀 더 큰 찻잔이었다면 수박을 담았을 텐데 당신은 내게 너무나 커요. 여러분, 그런 찻잔을 보셨습니까? 찻잔은 결코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 왜 이래요? 저 밖에 쓰다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겠죠. 예, 수박은 밖에 쓰에 큰 그릇에 담아놓으면 되는 거죠. 제 안에 훌륭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우리 집에 있는 그릇의 용도를 아주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릇들을 잘 제 안에는 배치를 해놔요. 하나도 문제가 없이 배치를 해놔요.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집에 있는 그릇들이 아직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거든요. 예? 이거 왜 여기다 놨어요? 나는 왜 이거를 담아요? 그런 불평을 하는 그릇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그릇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아내보다 그릇 배치를 못할까요? 그래서 모든 그릇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내게 그릇이 안 맞아요. 나는 왜 자격이 부족할까요? 나는 왜 볼품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싸고 좋은 그릇이 여러분 진짜 좋습니까? 아니요. 그릇이라는 것은 비싸게 만들도록 된 것이 아니에요. 요즘 상업적으로 비싼 그릇들이, 메이커 그릇들이 많이 나오지만 진짜 비싼 그릇은요, 거기에다 뭘 담아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장식장에 모셔두는 거예요. 아니면 장식장에도 못 모셔두고 싸가지고, 그것도 잘 싸가지고, 우리 딸 시집갈 때 줘야지. 그 시집갈 때 그 그릇을 갖고 라면을 끓여 먹어요? 뭘 담아 먹어요? 아이고, 우리 엄마가 비싸게만 샀지. 이게 구닥다리 유행도 벗어나고 누가 이런 걸 요즘 담아 먹는데? 그래가지고 또 갖다가 두는 거예요. 나중에 예? 벼룩시장에다 갖다 팔아야지. 불행한 비싼 그릇. 또 한눈에 봐서는 그게 비싼 그릇인지 또 알아보지도 못해요. 늘 그릇만 쳐다보는 자매님들은 멀리서도 알아보죠. 그런데 그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요. 신방을 가서 식사 대접을 하면 새 그릇을 내놓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신방 가면 식사를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옛날 얘기. 그러면 아, 뭐 좀 칭찬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새 그릇을 냈으니까. 근데 좋은 그릇, 비싼 그릇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표를 봐야. 상표가 또 밑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몰래 상표를. 아, 근데 봐도 몰라. 근데 사실은 저는 그 그릇 상표보다 그 그릇에 뭐가 담겨 나올까 거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엉뚱한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 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릇은 담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배 가지고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보배로운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담으시는 거예요. 크기에 딱 맞아야 된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 담을 게 아니거든요. 딱 맞는 거 담아서 그대로 간다. 그건 폐기물이에요. 제 아내가 베란다에서 식물을 옮겨 심으면서 뽑아가지고 식물을 이렇게 들었어요. 꽃을. 그랬더니 여보, 여보, 이거 좀 담을 거 좀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를 준비해야 되지?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무거나. 그죠? 아, 지금 들고 있는데 아무거나 담아야지, 아무거나. 그래서 그냥 눈에 띄는 대로 갖다 주면 거기에다가 옮겨 넣는 거죠. 그러면 된 거예요, 여러분. 어? 이거 놓으니까 잘 맞는데 그냥 계속 여기다가 둘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흠이 있어서 못 담는데요. 예. 여러분, 담을 수 있으면 흠은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흠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엔 또 뭐라 그래요?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아까 그릇이가 이태리 타올로 이렇게 하는 거 보셨죠? 깨끗해야 된대요. 여러분 이거 핑계인 줄 아시죠? 자기 완벽주의, 자기 검열, 그리고 자기 결벽증, 그리고 끝없는 핑계죠. 핑계를 대다가 이제는 별걸 다 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대구에서 제일 먼저 심각해졌었죠. 의료붕괴 위험까지 자칫 갈 뻔 알았습니다. 의료진이 부족했어요. 병상도 부족했고 의료진도 부족해서 초기에 호소문이 있었습니다. 의료진들 자원해 주세요. 대구에 가서 섬길 의료진들, 간호사 또 의사들 자원해 주세요. 그때 많은 분들이 자원했는데 그중에는 간호사관학교에 이제 초년생들이 있었습니다.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졸업하면 임관해서 간호장교가 되는 건데 아직 교육이 다 마치지도 않고 임관하지도 않은 그들을 전원 75명이 대구에 파견됐어요. 제가 그 사진을 보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예, 22살, 23살 아주 앳된 그런 아가씨들이 이제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했는데 전원을 대구로 투입했어요. 위험한 전염병 지역으로 투입했습니다. 아, 그렇게 사람이 없냐고요? 그들이 자격이 있느냐고, 준비가 됐느냐고, 경험이 있느냐고요? 아닙니다. 그들은 투입되었습니다. 그들 안에 생명을 구원하는 그 아름다운 미션이 담겨졌는데 그들은 충분했습니다. 그들이 다 무사 귀환했다는 그런 보도를 봤어요. 해맑게 웃는 그 미소들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배는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담을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배를 얼마든지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의 질그릇 안에 얼마든지 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담으실 일은 얼마나 큰 걸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비전어리 그러면 큰 거를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이번에 목사님 인천에 배만 들어오면요. 제가 그냥 아프리카 선교지만 넉넉히 감당할 거예요. 근데 그 배가 언제 들어오냐고. 얼마나 큰 배가 들어와야 도대체 그 일을 할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굉장한 사람, 전문가, 능력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정말 보배로운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기 그릇을 열어놓는 사람이 하는 거지 능력 있고 자격 있고 갖춘 사람이 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얼마나 큰 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열매 맺는 씨앗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온전한 씨앗이 토양에 잘 묻히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씨앗이 나무가 되는데 다른 나무보다 30배, 60배 큰 나무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기형적인 나무죠.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씨앗 하나가 열매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토양이 잘 담아주기만 하면 열매가 되는데 그 열매 하나가 30개가 열리는 게 어려운 일인가요? 어렵지 않아요. 네?
60개가 맺히는 것은요? 어렵지 않아요. 100개가 맺히는 것은요? 역시 어렵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쓰임받을까요? 100배나 큰 교회? 교회가 100배가. 그러면 건축비는 그 얘기 아니잖아요. 새 생명이 한 명이 담기고 두 명이 담기고 또 100명이 담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준비된 일꾼이 한 명이, 두 명이, 세 명이 훈련되고 100명이 훈련되면 그래서 빗살처럼 향기처럼 뻗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하러 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20여 개국 방문한 것 같고요. 한 22 번 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누군가가 저보고 그래서 아프리카를 바꿨습니까? 뭐를 얼마나 했죠? 라고 물어본다면 거기에 대답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보배로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아주 작은 전달자, 그리고 작은 통로와 그리고 도구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주님 앞에 순종할 때마다 주님은 그 보배를 담아주셨어요. 몇 번이나 할 수 있을까? 성경적으로 30번이든 60번이든 100번이든 해야 될 텐데 제가 보니까 벌써 22번 했으니까 30번은 지시어 넘을 것 같습니다. 100번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제가 60번. 하나님, 아프리카 사역도 60번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담으실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모교회 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전이 없을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어요. 양육을 나눠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 일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크냐고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할 겁니다. 묵상집을 나누는 교회들이 한 교회, 두 교회, 세 교회, 네 교회 올해도 늘어날 거고요. 또 그곳에 가서 우리가 세미나를 해주고 또 양육을 심어주는 일들을 한 교회, 두 교회, 세 교회, 네 교회 늘려갈 겁니다. 우리가 디아스포라 300교회를 섬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그것도 오케이 사인 났습니다. 섬길 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있을 때도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평화 때에 경제 성장률이 상승 곡선을 오르고 있을 때, 우리에게 배가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자랑할 만할 때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이 아니에요. 보배는 주님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담을 수만 있다면 30번, 60번, 100번이나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릇 타령을 멈추고 자격한탄을 멈추고 냉소적인 비관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보배를 우리들의 질그릇 속에 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60번을 담고 100번을 담으면 우리는 또 다른 복음의 전설, 또 다른 언더우드, 또 다른 주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비밀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행복한 인생 같이 읽습니다. 내 그릇은 미니멈, 주님의 소원은 맥시멈. 마지막 비밀은 뭐냐면요. 내 그릇과 주님의 보배의 합은 언제나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그릇이 너무 많이 잘 준비돼서 크면요. 보배가 줄어들어요. 보배가 요만큼밖에 안 담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니야, 더 준비해야 돼. 나는 더 준비해야 돼. 나는 완벽하게 해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 거야. 아까 그릇이 같이 그렇게 얘기하면요. 보배는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일생 동안 그릇 타령한 사람이 돼요. 적어도 나는 준비하는 인생이었다고는 기록될 거야. 적어도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나서지 않을 때 나서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줘. 그래서 그 그릇 때문에 부모는 자식들을 못 살게 하는 거고요. 내 그릇이 커야 멋지게 많이 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젊을 때 영어도 더 하고 독일어도 더 잘하고 코스웍도 하나 해서 내가 과정도 더 하나 하고 직업적인 준비도 더 해서 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운동도 좀 더 하고 요리도 불란서 요리도 좀 더 배우고 악기도 하나 하고 거기다가 붓글씨로 성경 필사까지 주여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주여 그 그릇의 용도가 뭐죠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릇입니다 준비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TV에 나올지도 몰라요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체불명의 낡고 착잡해 보이는 그릇 하나가 지중해 크루즈 배에서 마지막 수명을 다했습니다 오케이 준비생 그릇인 줄 알겠는데 왜 크루즈에서 발견됐을까요? 마지막 버킷리스트였나 보죠 한 것 없는 인생 마지막에는 크루즈를 타야 되겠다 비극적입니다 선교사님들 얘기를 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는 25살에 와서 일했다고 그랬죠 예, 그가 불덩갈이라는 별명을 가진 또 와이드윙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넓고 그리고 불타는 열정으로 사역했는데 그가 사실 모든 것에 그렇게 준비되어 있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의사하기는 했지만 그는 의사로서 수술실 조수로서 일했고요 그 다음에 의사들을 양성하는 학교에서 또 거기에 그냥 한 일부 스텝으로 일했습니다 건축업자가 아니었지만 집을 짓는 일에도 관여했고요 그는 음대를 나오지 않았지만 찬송가를 짓는 일에도 관여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다 조금씩 다 부족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빛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는 선교여행을 다닐 때 대동여지도를 들고 다녔어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그리고 그 외에도 그가 한 일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10년 동안 그가 관여된 일들은요 심지어는 이 어학교재를 만드는 것도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엔 선교사들을 위해서 한국학을 정리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우는 일도 교과 과정을 만드는 일도 같이 했었어요 성경을 번역하는 일도 그리고 선교사들을 동원하는 일도 그리고 선교 사역을 알리는 일도 했습니다 열 일을 다 했어요 그것은 그의 그릇에 주님이 담을 게 많아서 들고 어디다 담지 그때마다 여기다 담으시죠 여기다 담으시죠 그래서 집도 지었다가 수술실에 보조로도 들어갔다가 고아원도 지었다가 그리고 또 선교여행의 루트를 만들기도 하고 한국학을 정리하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한 거예요 물론 알렌 같은 선교사는 나중에 선교직을 반납했어요 나는 의사일 뿐이라고 그래서 의사직만 하고 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진정한 선교사의 자격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제물포에다가 큰 멋진 별장을 짓고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들은 준비되는 것을 가리지 않고 그릇을 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양화진의 선교사 묘역은 제일 처음에 거기에 묻힌 사람이 제중원의 2대 원장이었던 해론이라는 의사입니다. 그는 한국에 와서 너무나 경무에 시달리면서 환자들을 돌보고 일했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이질로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5년이었지만 그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에게 적은 질병과 전염병이었습니다. 헤론의 아내도 역시 그보다는 오래 살았지만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 선교사 사망자가 나오자 정부에게 이 선교사들을 묻을 묘역을 배당해달라고 그랬는데 배당해주지 않아서 마당에다가 감회장을 왜냐하면 시체가 썩었거든요 그래서 감회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양화진의 묘지를 주었어요 그 양화진 언덕을
선교사들은 해마다 자기의 어린 자녀들을 관에다가 담고 또 동료를 담아서 해마다 그 양화진의 언덕을 올라야 되었습니다. 그 양화진 언덕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담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위해서 매장한 막벨라 동굴이었습니다. 그 막벨라 동굴은 그러나 칼보리 언덕이었습니다. 해마다 그 동료들의 시신을 관에 메고 그들은 그 양화진의 언덕을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양화진 언덕은 부활의 언덕이었습니다. 그 매장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활 소망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그 보배를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부활의 언덕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믿어요. 대한민국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릇들에 의해서 세워져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행복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보배를 많이 담을수록 여러분은 그릇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탄식을 잊어버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의 그릇을 미니멈으로 낮출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맥시멈으로 여러분한테 채우실 것입니다. 30번, 60번, 100번을 담으십시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전설을 쓰십시다. 능력의 힘이 크신 것은 하나님께 있고 준비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러한 행복한 질그릇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빼앗기고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민족에 주님의 보배를 담아보았더니 그들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 보배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의 나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저희가 보았고 또 우리의 부모들이 하나님 그 그릇이 되었고 또 우리가 그 보배를 하나님 우리 나그네 된 인생의 그릇에 담았습니다. 하나님 탄식하고 신음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 많은 것으로 가져야 되지 않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30번이든 60번이든 100번이든지 하나님 주님의 보배를 담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릇과 도구가 되기를 주님 앞에 소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같은 고백이 있는 사람들마다 주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다시 그들이 복음의 전설을 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선 곳을 주님의 약속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들, 딸들을 축복해 주셔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답고 존귀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신음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